탱글탱글 쑥쑥 크는 농작물들 보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농민들. 하지만 새로운 시도 앞에 놓인 높은 장벽 때문에 풍년에도 마음껏 웃을 수 없다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더 생각해보고 전화드리겠습니다. 돈도 많이 들지, 장소도 필요하지, 법은 까다롭지. 너무 힘들어. 농촌에 부는 새바람에 제대로 찬물 끼얹고 있다는 규제. 지금 농식품 가공에 대한 규제나 시설에 대한 그 규제가 굉장히 지금 심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이렇게 가공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부자 농촌 만들기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고 있는 얄미운 규제 때문에 마음껏 웃을 수 없다는 농민들. 그 안타까운 속사정 한번 들어보자. 아따, 겁나게 날씨가 좋아 보여. 여기는 전라남도 진도. 요즘 이곳을 대표하는 스타 특산물이 있으니 일명 밭에서 나는 황금, 카레의 주 원료인 울금 되시겠다. 파종부터 수확까지 품이 많이 들지 않는 데다 친환경 재배가 가능해서 농민들에게는 효자 작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뭐 강황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이제 사람들이 좀 빨리 인식하기는 카레 보면 그 노란 색깔 나는 그런 카레에 들어가는 이제 주 원료이기도 해요. 근데 카큐민 성분이 이제 그게 약효가 좋다고 해가지고 약용 작물이죠. 한 최근 한 2, 3년간 많이 이제 홍보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분들도 많이 인식을 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주가를 높이는 그런 작물이에요. 10년 전 귀농해 울금 농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는 김주헌 씨. 대부분의 농작물 판로가 부족하다 하지만 요 울금만큼은 수확하는 족족 팔려나가니 하하, 그 재미가 꽤 쏠쏠하다고 한다. 유기재배로 하니까 일단은 판로는 좀 안정적인데 다 계약재배로 해서 원물 상태의 생물로 나가는 거죠. 이게 약용작물로 효과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찾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되니까 이쪽 작물을 하게 된 거죠. 복덩이 농작물 울금. 하지만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으니. 생물 유통이 상당히 어려워요. 울금 같은 경우는 생강보다도 빨리 상하고 변질될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공 대부분 다 가공 들어가는데 그 저희 거래하는 그 유통회사는 이거를 분말로 내가지고 가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상의 문제점은 물론 생으로 섭취하기에는 맛도 향도 너무 강하다 보니 거의 대부분 가공품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요 울금. 이러다 보니 농사는 물론 가공업에도 욕심이 생기기 마련인데. 얘를 가공해서 팔 수 있으면 관리도 좀 쉽고 소득도 올라갈 텐데. 고민 끝에 드디어. 그래, 내가 직접 가공시설을 만들어보는 거야. 울금 농사를 넘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업까지 계획하게 된 김주원 씨. 그래, 여기다 가공시설 지으면 되겠네. 분홍의 꿈을 안고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을 두드려 보는데. 울금 생산 농가인데요. 그 가공 제조 가공시설 그것 좀 만들려고 하거든요. 예, 농가에서요. 그래서 그 어떻게 어떤 절차나 규정대로 하면 되는지. 그래요? 폐수 시설요? 정화조 시설도 있어야 된다고요? 창고에 그게 다 있어야 되나요? 부푼 꿈에 금 가는 소리 들린다. 아무리 농가의 소규모 시설일지라도 식품위생법에 정해진 엄격한 시설 기준을 통과해야 하니 영세 농민들에겐 이거 참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어떻게 농가에서 할 수 있는 가공시설 절차나 그런 방법들, 그다음 규정들을 물어봤는데 상당히 까다롭네요. 정화시설도 갖춰라. 생산하면서 나오는 폐수시설도 갖추어라. 뭐 이것저것
다 요구를 하면 그 조그만한 가공시설을 위해서 그 부가적으로 따라가는 것들이 농민한테는 너무나 큰 부담으로 와요. 막막합니다. 울금으로 소규모 가공업을 해보려 했던 김주원 씨의 꿈은 결국 한숨으로 마무리돼버렸다. 요즘 보랏빛 풍년이 한창이라는 전북 군산. 한미모 하시는 누님들, 그 비결은 바로 요 블루베리라는데. 블루베리가 예뻐, 내가 예뻐. 컬러푸드 열풍 속에서 특히나 주목받고 있는 보라색 과일, 그리고 그 보라색 과일 중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이 블루베리. 8년 전부터 블루베리 재배를 시작했다는 이민자 씨. 갈수록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참 기분 좋은데 고민도 많아졌다. 아, 블루베리 생산량이 많은데 이거를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 가공을 해서 잼도 만들고 액기스도 만들면 되겠네. 그럼 소비도 많고 돈도 많이 벌고. 언니, 블루베리 따 이거를 가공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오, 그러면 요즘 자리도 있어야지 되고 돈도 많이 든다는데 그거 힘들지 않겠어? 아, 좀 그래서 좀 멈칫멈칫해져. 근데 법 때문에 까다롭다며. 맞아, 언니. 이거를 많이 과잉 생산을 해도 우리가 가공할 수 있는 이러한 영세한 농민들은 힘들어. 엄청 까다로워서 마음만 있지 실천을 못해. 블루베리 풍년에 기분이야 좋지만 마음 놓고 웃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데. 일손도 문제지만 블루베리가 과잉 생산되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많이 들어가요. 남아있는 생과를 다 냉동시켜서 저장만 해야 되니까 이거를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닥 많지는 않잖아요. 소비자들은 생과를 원하지 냉동이 일단 들어가면 과일의 본인의 맛이 떨어지니까. 하지만 가공을 할 수 있는 거는 그 과일 자체에 또 좋은 점을 더 오랫동안 접할 수 있으니까 좋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힘들어요. 소비자들 입맛에 맞는 가공 방법이야 다양하지만 소규모 농가에선 그게 다 언감생심이란다. 어쨌든 가공을 하려면 여러 가지 기계가 필요한데 그 기계들이 각각 다 비싸고 또 거기를 가공하려면 또 공간도 되지만 그 공간에 대한 또 허가 문제도 그렇고 이런 법적인 게 우리가 접근하기는 좀 너무 먼 것 같아요. 다들 지역 특산물 홍보에 열을 올리는 요즘 농민들 내로사항에 지자체의 고민도 점점 깊어가는데. 농식품 가공 시설에 관한 기준이 굉장히 까딱스러운데 거기에 대한 어떤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식품 안전 때문에 현재 식품위생법이 시설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 현실에 맞도록 좀 완화된 어떤 특례 기준, 농업인에 한해서는 그런 특례 기준을 만들어서 그를 좀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산물 가공 관련해서는 이미 1995년 특례 규정이 도입돼서 지자체별로 시행이 가능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까지 이 특례 규정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불과 8곳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최근 들어 농업 생산, 유통, 가공 등을 결합한 6차 산업화가 농촌의 큰 물결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품 가공에 대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식품 안전 관련된 사고가 일어날까 봐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건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섣불리 건드릴 수 없어서 못한 게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이 미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더 이상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 담당 부처에서도 제도 개선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농업인들이 자기네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 유통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규제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이런 걸 좀 어떻게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식품위생법 그 업종별 시설 기준에 따르면 그 농업인이라든가 그 농업인 생산자 단체 같은 경우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좀 적용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활용을 잘하면 좀 농가들이 가공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지난해 9월 농가의 소규모 농산물 가공업에 대한
표준 조례를 만들어 지자체에 보급하고 컨설팅까지 지원하고 나섰다. 농촌의 특성을 반영해 작업장의 용도 변경을 허용하고 급수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등 농가에서도 어렵지 않게 소규모 가공업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향후 3년간 약 180억 원이 넘는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가 하는 식품 제조 가공업에 대한 시설 기준이 완화된다면은 새롭게 이 시장에 들어오는 그런 신규 창업을 늘릴 수 있을 것이고 기존에 있었던 업체 같은 경우도 6차 산업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부분이 결합이 돼서 농가 소득을 많이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로 소규모 가공업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행보도 빨라졌다. 일본 오키나와 가니까 가공 시설이 농가에 이제 조그만하게라도 하나 갖추고 잉여 농산물이나 이렇게 좀 생물로 유통하기 힘든 것들 빨리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그거를 좀 팔고 싶어요. 그게 좀 희망사항이자 좀 힘든 점입니다. 최근에 농림부에서 소규모 농가 가공 식품 가공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가지고 시설 완화하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곧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난 6월 24일 농가의 소규모 농산물 가공업 관련 조례를 제정 공포한 전남 진도군. 가공시설 지원 사업까지 펼치며 농민들이 농산물 생산은 물론 가공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중이다. 저희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포전 위주로 거래돼서 약간 저가에 유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가공을 농가에서 직접 가공을 하셔가지고 그 소득이 직접적으로 농가한테 가는 그런 정책이 되고요. 또한 그게 소득이 돼서 어떤 새로운 집 농산물이 또 가공되고 그러면서 이 농가의 어떤 지적인 거나 또 지역의 경제의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산업화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예. 어디선가 걸려온 전화를 받는 김주환 씨. 정말요? 저번에 안 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가공시설 할 수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얼마 전 소규모 가공시설 허가를 받고 설비 투자금까지 지원받게 된 김주환 씨. 분홍의 꿈에 요즘 기분이 겁나게 좋아 보라. 이제 가공시설도 허가가 났고 이제 정말 제가 꿈꿔왔던 일들을 순차적으로다가 진행할 수 있어서 기분도 좋고 해서 울금들하고 같이 이제 축하를 한 거죠. 예. 요즘 블루베리 수확에 정신없다는 심동섭 씨. 하루 수확량만 약 4톤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 규모가 어떻게 돼요? 여기는 한 5,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팔고 남는 블루베리들. 처치곤란 그냥 꽝꽝 얼려두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다고 하는데 요즘엔 사정이 다르다. 가공상태 돌이켰습니다. 평소 팔로 걱정하시던 분이 요즘 아주 싱글벙글이다. 블루베리 싣고 도착한 곳은 인근의 가공센터. 사람 입에 들어가는 식품을 제조하는 곳인 만큼 위생관리도 철저하고 최첨단 설비 아래 블루베리 가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장님, 블루베리 잼도 직접 만들 줄 아세요? 예. 제가 직접 갖고 온 블루베리를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기에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은 가공센터. 도대체 이곳의 정체는? 저희들이 그 농업인의 농식품 가공을 위해서 규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고자 하려면 시설에 대한 투자 부담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애로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농산물과 원료와 포장재만 준비하면 쉽게 농산물 가공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이 시설을 구축해서 작년 시험 운영을 거쳐서 올 4월부터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규모라 해도 농산물 가공을 위한 설비 투자를 하려면 목돈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부담돼서 망설이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아예 지자체 차원에서 소규모 가공업을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 가공시설을 하려고 하면 법이 엄청 까다로웠는데 이 가공센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것을 절차를 밟아주셔서 상당히 농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습니다.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농민들은 부담 없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소규모로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 이번에 불길이 잼 만들라고 저 재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이, 예, 다행이네요. 아, 이정재님 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아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번에 블루베리 또 잼도 예. 참 맛있게 잘 된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예. 이런 소규모 가공 사업 지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체계적인 농식품 창업 교육과 가공 기술 개발, 기술 이전 등을 돕는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특별한 그 투자 비용 없이 또 기술 없이 기술 지원을 받아서 농산물을 가공해서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창업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그분들이 충분하게 그 기술을 습득한 뒤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직접 가공한 제품들은 로컬 푸드 직매장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으니 그야말로 농촌의 새로운 혁신의 바람이 아닐 수 없는데 농민들이 직접 생산 가공한 제품이다 보니 소비자들의 반응도 풍년! 군산 가공센터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더 실로가 가고 군산 농민들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용하면은 농가들 소득도 높일 수가 있고 그래서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법이 풀려서 농가에서 쉽게 가공할 수 있고 소득을 높일 수 있어서 우리로서는 더 좋죠. 부흥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농촌. 혁신을 통해 희망과 활기를 채워가는 농촌의 오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기대하게 만든다.